한때 군사시설로 썼던 벙커가 청소년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.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이 벙커라는 애칭으로 문을 열었는데요. 뉴스앤이 사람 최정용 관장을 만나 청소년 비밀기지 벙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.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벙커는 동작구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ICT 스포츠 활동과 미디어, 메이커, 메타버스 등의 4차 산업 미래 인재 육성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 축제, e스포츠 대회 등의 다양한 지역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. 한국전쟁 때 군사기지로 사용되었던 지하 방공호를 전면 리뉴얼하여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었고요. 이 벙커라는 애칭은 청소년들이 애칭 공모전을 통해서 벙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. ICT 스포츠라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또 4차 산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주력으로 하는 곳입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ICT 스포츠 올림픽이라든지 e스포츠 대회라든지 청소년 축제 등을 같이 좀 어우르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.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사실상 오셔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을 반드시 신청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면 이용하시고 또 신청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.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대방 청소년 문화의 집 벙커는 방공호를 청소년 시설로 리뉴얼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청소년 시설입니다.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와서 청소년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